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남부지방 중심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면 폭이 좁고 긴 구름대가 지금 현재 전북 지역과 경북 남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영덕과 울진은 오늘 아침까지, 포항과 경주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동반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로 곳곳에서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 29도, 영덕과 울진 3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8도, 독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폭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